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퀄리스포츠 투어 제가 이걸 타고 장장 162km 정도, 그 다음에 얘 기계로는 거의 160 정도 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아, 그 자세한 후기와 실제 영상, 라이딩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은 대략 뭐 중간에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40몇 분이 돼서 그걸 좀 추리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올리는 부분이 있네요. 처음에 이제 이 투어 자전거 가지고 배터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체감하는 게 배터리가 좀 이상하다. 뭐 30km 갔는데 배터리 한 칸이 줄고 뭐 이런 형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100km 이상을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쉬는데 목요일날 쉬는 날에 날을 맞춰서 아침에 야심차게 100km를 타기 위해서 과연 100km를 어떻게 탈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좀 그리고 이제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죠. 자전거도로 한강의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탑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로 잘 돼 있어서 제가 광진구에 사니까 광진구에서 광진교로 진입을 해서 팔당대교까지 강 한강 방 북으로 올라가서 팔당대교를 넘어서 그 다음에 행주산성으로 내려간 뒤 행주산성에서 또 강 북으로 넘어와서 다시 광진교까지 해서 100km를 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스타트를 하고 나서 배터리 상태가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파스 1로 얘가 150km를 간다고 제조사에서 퀄리스포츠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파스 1로 가볼까 하고 30km를 넘어가 봤는데 배터리가 전혀 줄질 않아서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꿔서 파스 3으로 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스 3으로 나머지 구간은 전체를 다 돌았고 물론 파스 방식이니까 저도 페달을 돌리면서 무조건 페달을 돌리면서 했고 기어는 대략 5, 6 7까지는 안 내려가고 5나 6에서 그 기어비를 사용을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전기 힘을 어느 정도 사용도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페달을 돌리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렸고 그렇게 다시 원래는 광진교에 도착을 하면 종료를 하려고 했으나 배터리가 그때 두 칸이 남아있는 게 보이고 물론 이제 그 네 칸이 돼 있는데 퀄리스포츠 같은 경우는 네 칸이 있는데 칸이 25% 25% 25%의 개념보다는 제가 타보니까 대략 처음에 한 칸이 주는 거는 한 30에서 40% 정도? 아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칸도 줄어드는 게 한 30%? 그러니까 앞에 두 칸이 다는 건 대략 전체 네 칸 퍼센트 100%로 봤을 때 대략 한 70%? 두 칸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잔량 두 칸이 대략 한 30km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30%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진교까지 왔는데 110km 생각보다 좀 거리가 더 길더라고요. 100km일 줄 알았는데 110km가 돼가지고 근데 배터리는 남고 그러면 오기가 생겼어요. 아 그러면 그냥 끝까지 배터리가 완전히 아웃될 때까지 타보자 라는 생각으로 더 달렸는데 더 달리고 나서 보니까 팔당대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하루에 팔당대교를 두 번 만나는 형태였는데 물론 갔다가 올 때도 만나고 하지만 팔당대교를 만나는데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거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팔당대교로 해서 바로 하남으로 들어오면 모자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양수철교까지 찍고 다시 하남으로 오다 보니까 팔당대교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배터리가 두 칸에 있다가 한 칸으로 줄고 한 칸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팔당대교를 다시 건너서 강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다 보니까 다시 두 칸이 생겼다가 한 칸이 없어졌다가 한 칸 있다가 마저 이제 한 칸이 없어졌다가 또 한 칸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최종 도착을 하고 났을 때 거리상으로 160km 넘게 탔더라고요. 160km 타고 그 다음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잔량은 제로 상태였는데 눌러보니까 스로틀은 그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간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터리가 그 잔량 표시는 제로였는데 전기는 계속 꾸준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세한 거는 뭐 어차피 영상을 올리고 좀 길지만 그 영상을 그대로 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멘트 없는 부분은 다 잘라고 멘트 하는 부분만 넣어서 할 건데 그렇게 타봤는데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배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거리를 투어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면 제가 타본 경험에 의하면 예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투어 실제 라이딩 후기를 잠시 리뷰해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